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친환경차 수출액이 179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친환경차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023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하며 올해 친환경차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수출 대수가 54만 8천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7.7%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친환경차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약 8만 9천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자동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